총리, 어떤 분이 돼야 됩니까?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죠. 지금 총리는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행정혁신처라든지 국가안전처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해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 조직 개편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늘 이 국정 현장에서 국민들과 공무원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굉장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정치권과도 소통이 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. 네.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. 네. 지금 뭐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유력한데 어떻습니까? 국민검사로 알려진 안대희 대법관. 아주 훌륭한 분이죠. 아주 훌륭한 네. 분이죠.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죠. 다행입니다. 다행이죠. 예. 예. 이 안대희 대법관은 검찰 때도 그랬고 네. 청렴하고 강직하고 네. 아주 대단히 좋은 총리감으로 저는 생각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근데 처음부터 예, 안 들어갔어요 개각에. 예. 다만 이 안대희 대법관, 이 안대희 이 지난번 정치위 쓰신 특위 위원장을 했었죠. 네. 이분은 지금의 총리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. 어떤 면에서 그러죠? 왜냐하면은 지금 총리가 해야 되는 거는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개혁을 넘어서는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. 네, 국가 개조를 해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이것은 거의 그 이 정부 조직을 다 통폐합하다시피 하고 거기서 남은 갈등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끼칠 영향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상당히 그 정치적 감각이 있고 이 경험이 있고. 또 국민들과 호흡을 많이 해온 사람이라야 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정치인 쪽에서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?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네. 그 한강욱 저기도 화합형이다. 한강욱 그 위원장도 이야기가 오르고 있고요. 조순영 그 전 의원도 네, 한마평에 오르는 것 같고. 특히 지금 박근혜 네. 대통령이 이번 이 총리 인선이든 개각에서 가장 이 집중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을 뽑았었어요. 네. 굉장히 나이들이 많습니다. 김기춘 비서실장, 네. 그 남재준 정부 국정원장, 김장수 실장, 또 정홍원 총리, 또 그 네. 전에 총리로 뽑으려고 했던 사람, 네. 뽑은 사람들이 전부 노령자들이에요. 네. 이 연로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이 나의 그 어떤 사회 경력이 거의 끝났다.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불러주면은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. 네. 나라를 위해서 고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고 충성하는 것보단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것은 일단 정권 초반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총리를 뽑고 새로운 개각을 할 때에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야말로 그 개혁 개조를 얘기하셨는데 개혁 개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창창하고 용기 있는 사람. 반항심 있고 네. 대통령에게 마구 달려들 줄 아는 그런 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는 지금 얘기했던 여러분들 네, 한강욱 씨, 소중영 씨, 김문수 저 경기도지사도 있죠. 네. 지금 이제 이 한광옥 그분은 상당히 인품이 원만하고 네. 이 좋은 분이에요. 네, 화합형이고요. 예, 조순영 씨는 쓴소리 하셨던 조순영 씨. 그렇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그 이 무늬만 화합하는 네. 그런 그 이 반대 야권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늬만 화합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네. 대통령이 밝혔던 개혁을 넘어서 개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. 네. 기본적으로는 같은 여권에서 호흡을 해온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. 네. 지금 문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그런 분들을 뽑는다고 해서 화합이 되는 게 또 네. 아니에요. 김문수 지사도 또 꼭 문의가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여러 번의 척을 뒀던 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번 총리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개혁과 개조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. 네. 그 다음에 그것이 친박이면은 안 됩니다.
아, 친박은 안 된다. 친박은 안 되죠. 네. 왜냐하면 개혁 개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? 친박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. 우리는 잘못이 없다. 나 박과 나와 가까운 친박들은 이번 일에 잘못이 없다. 너희들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친박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사람이 나와서 다 처리를 하겠다. 이런 그 이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그 끼리끼리 잘 해봐라 이런 네. 대단한 이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오히려 이 김문수 지사와 같은 거의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편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번 개조 개혁을 제대로 반영하는 인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파격이라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면은 김무성이라든지 네. 이 최경환이라든지 다 여권 내 실력자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네. 이렇게 총리를 뽑게 되면은 이게 파격이 아니에요. 같은 친박입니다. 그리고 네. 그것은 눈속입니다. 이렇게 끝나게 되거든요. 네. 이 안대희 같은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을 하고 이 가까워서 그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거라든지 또는 개조를 이끌 만한 이 어떤 정치를 같이 해오고 국민들과 섞여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협소한 결정이다 이런 게 나을 수가 있죠.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예, 정치력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. 그러나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라든가 국민들과 많이 호흡한 부분이 많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혁개조에 앞장설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개혁이나 개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해야 되거든요. 네. 그걸 대변하고 뒤로 그 계산하고 이걸 이렇게 하자니 그건, 내 친한 누가 힘들고 네. 저게 힘들고 하면 안 되거든요. 그건 안대희 대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네. 안대희도 잘할 수 있죠. 그것도 잘할 수 있죠. 네. 그 부분은.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건 김문수가 네. 옛날에 그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때에 네. 자기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최병렬 대표를 공천을 안 주고 잘라버렸던 예. 조광조와 같은 그런 그 오로지 나라 하나만을 보고 나간다 하는 이런 아주 그 대차고 강단 있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네. 대통령을 도와서 이 국가적 위기를 해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중요합니다.